예, 자, 안녕하십니까. 부산 꼴통 드렁통 통통. 자, 꼴통알배입니다.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진짜 시원합니다. 아, 방구석에 가만히 막 있다가 나오니까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요. 예, 시원하게 좋습니다. 여기는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.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. 아,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고. 지금 아직 6시가 안 돼가지고 아직 파장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해운대보다는 광안리에 지금 외국분들이 참 많으시네요. 자, 시원합니다. 너무 시원합니다. 지금 막루대에는 구조대원이 눈에 불을 켜고, 지금 보십시오. 눈에 불 켜인 거 한번 보십시오. 막. 와, 눈에서 지금 레이저 광선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수상 구조대원들께서도 오늘 참 이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. 저 며칠 전에 해운대에서 그 사고가 있었죠. 그날 제가 다녀왔던 날, 그 다음날, 예, 다행히 그 학생은 부모님 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. 예, 그 방파제에서 구조를 했습니다. 백사장이 좀 지저분합니다. 바닥이 뭐 이래 쓰레기 같은 것들이 참 많네요. 자, 여러분들도 그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. 그 코로나가 주로 실내에서 감염이 많이 되지. 그러고 이제 요 바닷가에 오시면 강이나 산이나 들이나 나가십시오. 나가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가가지고 요 노는 거는 솔직히 안 걸려요. 감염이 안 됩니다. 안 되는데 이제 식당을 가거나, 식당을 안 가야 되죠. 먹을 걸 싸가지고 오세요.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식당을 가지 마시고 자체에서 해결을 하시고, 그리고 무슨 뭐 그 샤워 시설 이런 것도 최대한 조심해서, 그게 조심이란 말이 참 어폐가 있는 말인데, 저는 옛날에 해수욕 오면은 그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피트병 큰 병 있잖아요. 그 저 맥주병 큰 거 이런 거, 그런 거를 몇 개 빈 거를 가져와 가지고 물을요 뭐 화장실이나 저런 데 가 가지고 물을 갖다가 한 1인당 한 5개만, 한 3개, 솔직히 진짜 아껴 쓰면 3개만 해도 샤워 됩니다. 그럼 집에 가서 씻으면 되거든요. 3개씩만 해도, 1인당 3개씩만 해도 대충 머리, 모래 털어내고 웬만큼은 그 해결이 됩니다. 그리고 발에 모래 묻은 거는 막 마르면 저절로 다 털리거든요. 그런 식으로 저는 해결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중하고 접촉만 안 하면은 이런 뭐 해수욕장이나 산이나 들레 나가서 얼마든지 마스크만 철저히 착용하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걱정 너무 겁내지 마시고 너무 좋아요. 한번 나오십시오. 나오시면 참 좋습니다. 좋고. 아, 제가 아까 어제 그저 일광 해수욕장 영상 찍은 걸 보니 이래 백사장 걷는 것보다는 바다를 보여주는 게 훨 낫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시원하고. 나 저는 그냥 제 생각만 하고 백사장만 쉘에 걸으면서 뭐 모래만 계속 찍고 앉아 찍고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보기 싫더라고요.
그 되도록이면 바다를 보여주는 게 시원한 감도 있고, 이게는 이쪽으로 오니까 지금 그늘이 지가지고, 예, 상당히 또 시원한 감이 있습니다. 여기는 파라솔을 안 치는 구역인가 봅니다. 시원합니다. 저 앞에 지금 요트 보이시죠? 저 요트가 한 시간 타는데 15,000원인가 그래요, 1인당. 저게 요즘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많이 내렸더라고요. 그 한 시간 타면 한 시간 이제 낮에, 낮보다는 밤에 타는 게 더 멋있죠. 그 강한 대교에 불이 들어오니까. 지금 앞에 정면에 보이는 하얀 요트 있죠, 요트. 저게 그 일반 사람들을 상업용입니다. 1인당 15,000원, 1시간에 15,000원, 18,000원인 것 같아요. 지금 많이 하여튼 엄청 내렸어요. 저거 당근에 올라왔더라고요. 쿠폰입니까? 성승권 판매한다고. 그래, 시간, 1시간에 얼마씩 해갖고 지금 올라와가 있습니다. 지금 저 건너편에 아시죠? 사람 다 아시죠? 저 건너편에 건물들 쭉 서가 있는 저기는 횟집입니다. 횟집하고 뭐 저 숙박시설도 있고, 예, 그래 지금 그래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야, 세상에나 만상에나 지금 요 광안리 요 바닷가 이게 걸리금 없이 임대가 2층 3층에 나와 있습니다. 귀신이 꼭할 오르십니다. 야, 여기는 수돗물이. 예, 지금 보면 발 씻는데 수돗물이 상당히 수압이 세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우리 부산 광안리 수욕장 오늘 8월 1일, 8월달 첫 일요일입니다.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았습니다. 시원하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영감탱고린님들 한번 나오십시오. 너무 겁내가지고 있지 말고,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다중들하고 접촉되는 부분만 최대한 줄이시면, 그냥 식구들끼리만 오셔가지고 막 저 먹을 것도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 일회용 이런 데 좀 뭐 미리 싸가 배달시켜서 먹든지, 그 다른 분들하고 섞이지만 식당 같은 데 가지 말고 최대한 독단 가족끼리만 모든 걸 해결 다 하시면은 코로나는 제가 볼 때는 절대 걸릴 일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, 시원합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바람 쐬러도 한 번씩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저 한번 나오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다 코로나들 지금 뭐 보니까 상황이 장난이 아닙니다. 지금 주사 맞은 사람들도 지금 델타 바이러스에 지금 다 재감염 되고 있는 그런 시국이 형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오래 간다고 저는 봅니다. 올해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어쩌든동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,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, 우리 영감탱구리님들 건강하시고요. 잘 이겨냅시다. 감사합니다.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. 야! 바이바이. 안녕. 사랑합니다.